이게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. 이렇게 의미 없이 두 시간이나 내가 왜 그쪽하고 앉아 있어야 하는 건지. 나한테 의미 없지 않아. 아주 소중한 두 시간이었어. 이런다고 우리 청춘이 되돌아오니?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?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은 해. 10분 남았다. 그 3개월이 궁금하다 그랬지? 어르신한테 3개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야. 말해줄 수 있어? 힌트는 줄수 있어. 뭔데? 그러니까 그 3개월은 어르신께서 너희 차씨 3남매하고 온전히 아버지로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몰라. 내가 얘기해 줄수 있는 건딱 여기까지. 더 얘기하면 계약 위반이니까. 맞구나. 그 여자랑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는 거. 그렇지? 말했잖아. 내가 얘기해 줄수 있는 건딱 거기까지라고.